알겠습니다. 안 들어오세요. 그 초콜릿 녹이는 건 중탕으로 해야 되는 거 알지? 하나. 냄비에다 물을 끓이면서 거기다가 다른 작은 냄비, 쪽 냄비를 넣어서 거기다 넣고 중탕해야 돼. 그런 거 없는데. 만들어. 거기다 아몬드 하나씩 넣어주시면 안 돼요? 그렇지, 아몬드랑 아몬드를 정말. 조금 아몬드랑 땅콩 같은 거 있지. 지하철 2호선 얘기를 할 뻔했어. 저 이거 만들었어요. 어. 레알로? 근데 진짜 녹이는 것까지 와 나 진짜 소질 있다 했는데 틀에 붙는 순간 아 안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럼 저 마카다미아 좋아하는 걸로. 어? 어 진짜 만들어왔네? 오! 오! 와 잘 만들었는데? 오! 괜찮은데? 잘 드셔보세요. 냉동실에 넣어놨... 오! 아 일단 보여주자. 튀어져. 이게 이거. 원래 물가 뭐야? 이거랑 같이 아니요 따로야 따로. 아~ 그거 그 모양이더라고요. 놀라운데? 자 오빠 운전병이니까 버스. 2층 버스. 와 런던 2층 버스. 이거는 오빠 뭐예요? 뭐? 그러니까 왠지 그 위에 시계를 아마 붙. 아니야 이거 따로 아예 따로 그거던데. 아, 빅벤인데 이 어디였어 이 대가리? 이건가? 아니요. 근데 이게 이 모양대로만 있었어요. 그래?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대가리라니 오빠. 참수. 오 이걸 해왔어. 이거 여기도 있네. 시계들. 네. 야. 야 진짜 잘 만들었죠? 놀라운데.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. 자 일단 작가들이 한 박스. 나는. 초콜릿 뷔페. 방송 끝나고 한번 저희 네. 사진 찍어야지. 그래. 저희 지금 이거 녹기 전에 빨리 찍어라. 녹아요? 왜냐면 얼려놨는데 녹으면 형태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. 꺼내서 종이에 찍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니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 실패했는데 제가 트랙까지 오빠한테 보냈을 때가 트랙 붓고 얼려놓은 상태였어요. 근데 아까 오기 전에 떼가지고 저기다가 담은 건데 떼니까 괜찮더라고요. 사실 저걸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녹인 다음에 틀에 부은 틀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오빠 저거 만들려고 저 포장지도 사고 심지어 녹이는 그것도 샀어요. 펜. 자주 쓰면 되겠네. 아, 이제 안 쓸래. 자주 쓸 수 있겠네. 중탕 펜을 샀다. 응. 놀랍다. 중탕 펜은 아닌데. 쪽 펜. 응.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 도구를 보고 조금 의아한. 어, 진짜요? 원래 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쪽 냄비 그 깊은 걸로 해야 사실 좋은데 이걸 따를 거니까. 근데 넓은 오믈렛용 그 프라이팬에다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밀크팬, 밀크팬.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팬케이크 구울 때나 쓰는 건데 너무 넓은 걸로. 아니 생각보다 초콜릿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이 그 보내준 거 보고 달고나를 만드는 줄 알았어. 너무 색깔이 달고나 색이어서. 매니저님도 그러더라고요. 이거 달고나 아니에요? 정고라니 하청 의혹. 아니. 두 분이 우린 누가 더 잘합니까? 제가 더 잘해요. 걔는 요리를 안 해요. 저거 꼭 초콜릿 꼭 드세요. 오빠도 저거 먹을 땐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. 안에 땅콩 넣었니? 안 넣었죠. 왜? 전 땅콩 못 먹잖아요. 우리가 먹은 거 아니야? 그러네. 아유, 내가 날 생각했네. 틀은 있으니까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허, 그렇지. 갖다 버렸어. 갖다 오늘 갖다 버릴 예정? 아니, 갖다 버렸어. 응. 그런 일회용품 두 번 쓰면 안 돼요. 왜 1회겠어요? 거기 어디 1회용품이라고 써 있어? 1회라고 써 있어. 아니요. 회사 온 것도 어디 1회용품이라고 써 있어? 영어라서 제가 못 읽은 걸 수도 있어요. 원. 지혜 초콜릿 공장. 원 뭐야? 원 다음에 회는 못 하겠어? 원 카운트? 원 카운트.
칸칸칸. 진짜.